내가 스타야 스타! 알겠습니다. 예, 잠시 후에 예. 만나보도록 하고요. 네. 지금 함성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네. 누구죠? 지금 또 네 분의 걸그룹 여러분의 시스타! 반갑습니다. 시스타 시스타! 요즘에 이따 없으니까 이어서 또 기비트미로 열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시스타인데요. 네 맞습니다.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만났는데 작년에도 사실 굉장히 여신 같은 모습으로 네. 화이트 드레스를 차려입고 왔었어요. 근데 올해도 또 화이트로 여름 분위기를 더 밝고 시원하고 청량하게 만들어주는 모습으로 이 블루카페 찾아오셨습니다. 올해 드레스 컬러 유행이 화이트인가봐요. 많은 분들이 화이트 드레스를 네, 입으셨어요. 최진영 씨도 맞아요. 화이트를 입으셨고요. 자 일단 외모면 외모, 실력이면 실력, 뭐 하나가 빠지지 않는 완벽한 걸그룹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. 저희 그 2014 엠넷 네, 트윈스 초이스에 정말 딱 맞는 그런 그룹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쪽으로 네, 자리를 네, 바로 해주세요. 만나볼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제 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또 이 트윈스 초이스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화이트 드레스인데 좀 특별히 포인트를 준 부분들이 있나요? 네, 올해도 역시 순백의 깔끔함 또 그런 깔끔하고 심플한 의상을 준비했습니다. 오늘 네. 굉장히 되게 날씨가 좋잖아요. 네. 사실 이렇게 의상을 딱 차려입고 딱 내리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? 화창한 날씨와 저희 엠넷 트윈스 초이스 오늘 느낌이 어제 괜찮습니까? 마음에 드세요 오늘? 네 오늘 아주 좋고요. 무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. 네. 아니 올해로 시스타가 22.5세가 됐다고 들었어요. 20대가 되니까 이게 좋다 뭐 이런 거 있나요? 제가 20대가 됐잖아요. 근데 네. 10대랑 별로 다를 게 없지만 조금 더 섹시해도 된다는 점? 뭔가 규율에서 네. 조금 억압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을 네. 받고 있다고. 좋습니다. 효린 씨, 오늘 멋진 무대 또 이렇게 함께 합니까? 네, 저희가 활동하던 기비툼이라는 곡을 저희가 또 새롭게 편곡을 준비해봤고요. 또 엄청난 퍼포먼스도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이었습니다. 좀 이따 시상식에서 예, 또 뵙도록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날씨가 더워요.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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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여름이야. 아,